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 김영균 씨의 4주기 추모제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김 씨의 죽음 이후에도 산재 사망자가 늘고 있다며 안전한 일터 조성을 촉구했습니다. 6일 오전 당진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충남 곳곳에 눈이 내린 가운데 출근길 혼잡이 빚어지고 차량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7일 오전까지 비나 눈이 더 오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충남도내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6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는 3,167명으로 전날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연말을 맞아 나눔과 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다시 돌려주고 싶다며 김장 봉사에 나선 소상공인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 시작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다 숨진 고 김영균 씨의 4주기 추모제가 그의 일터였던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렸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추모제에서 먼저 어떤 목소리가 나왔습니까? 네, 추모제는 고 김영균 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렸습니다. 127개 단체로 구성된 김영균 4주기 추모위원회가 마련한 행사인데요. 김 씨의 어머니인 김미수 김용균재단 이사장과 노동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이들은 김 씨의 죽음 이후에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숨지고 있고 위험한 일은 하청업체와 비정규직에게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장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발전기술 태안지회 동료들은 아직도 비정규직 파견 용역 노동자로 6개월씩 계약직 노동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 정, 청, 정규직화 약속은 4년을 기다렸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단 한 명도 정규직 전환되지 못했습니다. 네, 고 김영균 씨의 사망 이후에 노동자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은 마련이 됐지만 오히려 노동의 현실은 악화하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김 씨의 죽음을 계기로 2년 전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올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모두 사업주의 처벌 수위를 강화한 법입니다. 하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는 0.43명으로 OECD 38개 국가 가운데 34위에 머물렀습니다. 올해 9월까지 사망자는 모두 510명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8명 늘었습니다. 충남의 경우 49명이 숨져 전국 시도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산재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중대재해 정책을 사후 처벌에서 자율 예방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사가 함께 사업장 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 대책을 세우게 하는 제도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추모제 참석자들은 사실상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며 오히려 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시켜야 된다. 이거 싹 다 뜯어고쳐서 기업들 불편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 이런 신호를 계속 보내기 때문에 처벌법을 무력화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더 힘껏 싸워서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강화하는 그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일 오전 당진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충남 곳곳에 눈이 내린 가운데 출근길 혼잡이 빚어지고 차량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오전 8시쯤 당진 채운동의 한 예식장 사거리에서 제설 작업을 하던 차량에 불이 나 운전자가 대피했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당진 읍내동에선 아파트 단지에서 서산 방향 서해로로 나가는 길목이 1시간가량 막히는 등 극심한 교통체증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적설량은 당진 2.3cm, 서산 1.6cm, 예산 1cm 등입니다. 기상청은 6일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충남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더 오겠다고 예보했는데요.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입니다. 기상청은 가시거리가 짧아지거나 도로에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출퇴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사고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남 도내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3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6일 0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3,167명으로 전날보다 2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천안에서 가장 많은 1,022명이 감염됐고 아산에서는 489명이 발생했습니다. 서산과 당진에선 각각 341명과 33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 밖에 홍성에서 182명, 예산에서 104명이 추가 감염되는 등 9개 시군에서 세 자릿수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참 컸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매년 나눔과 봉사를 이어온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있는데요.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나눔으로 다시 돌려주고 싶은 마음에 5년 전부터 봉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김장 봉사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차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역의 한 복지관, 깨끗하게 씻어 소금물에 절인 배추가 쌓여 있습니다. 상한 부분은 꼼꼼히 다듬고 정성스레 준비한 양념이 배추에 골고루 밸 수 있도록 버무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김치 담그기에 나선 이들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직격탄을 입었지만 나눔의 손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코로나로 생필품 키트를 나눠드리는 봉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렇게 직접 김장을 담궈서 전해드릴 수 있어서 더욱 뜻깊습니다. 이번에 담근 김치는 모두 600포기, 배추며 고춧가루 등 김장 재료값도 모두 소상공인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았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정성으로 담근 김장 김치를 단단하게 포장해 차에 싣고 직접 배달에 나섰습니다. 차가 닿지 않은 골목골목까지 모두 300명의 홀로 어르신들에게 김치가 전해지고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담요 드세요. 어르신들은 고마운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이 좋죠. 그게 뭐 더 말할 거 뭐 있습니까. 김장이 한겨울 음식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다 주시니 너무 고맙죠.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과 봉사에 나선 지역 소상공인들의 따뜻한 마음이 지역 사회의 온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줄어들고 경기가 침체되면서 내년 가계 소비가 올해보다 더 줄어들 거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도 소비지출 관련 조사를 했는데요. 가계 소비지출이 올해에 비해 평균 2.4% 감소할 거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2%가 내년에는 씀씀이를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정경련은 벌이가 시원찮을수록 경기 침체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아 돈 쓸 여력도 줄어든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어 우리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푸념 속에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근검절약이란 네 글자가 머릿속에 소환되는 건 저뿐일까요?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가 도 산하 일부 공공기관에 대한 수사 의뢰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비위 내용과 대상 공공기관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신문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김태흠 지사의 지시 등을 토대로 24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7월 4일 열린 실국원장회의에서
새롭게 도정이 시작하는 입장이니 그런 의미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털고 가야 한다며 경영평가와 병행해서 감사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전체에 대한 감사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2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사무분장표와 기본현황, 수익금 발생현황에서부터 법인카드 결제 내역과 업무 추진비 집행현황, 채용현황, 수탁사업과 물품 구입, 공사계약현황, 인사위원회 개최와 직위해제현황 등 총 37건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일부 문제가 드러나 감사위원회가 수사 의뢰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신문과의 통화에서 공공기관 감사는 이미 끝났고 도지사 최종 보고와 기관 통보를 준비하고 있다며 일부 심각한 부분이 있어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공공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현미경 감사를 진행해왔다는 점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내부 고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사실상 통폐합이 추진 중이라는 점에서 이번 감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고령화 사회, 어르신 돌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노인 돌봄 종사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 스트레스 관리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진시 보건소 안은주 마음건강팀장 전화 연결해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당진시 보건소 마음건강팀장 안은주입니다. 네, 당진시가 노인 돌봄 종사자들에 대한 정신 건강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먼저 이 부분 소개해 주시죠. 네, 우리 당진시는 노인 인구 비율이 19.9%를 차지해 곧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둔 만큼 관내 돌봄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당진시의 돌봄 종사자의 존재는 필수 요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당진시 관내 재가장기 요양기관은 90여 개소로 2,700여 명이 노인 돌봄 종사자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보살피고 있는 업무의 특성상 돌봄 종사자들은 허리 통증 등 근골격계 질환과 심리적 중압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나 해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진시 보건소가 노인 돌봄에 종사하는 재가장기 요양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교육을 10회에 걸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인 교육 내용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보건소는 당진시 재가장기 요양기관연합회 김기창 회장님과 힘을 모아 감성노동자인 노인돌봄 종사자의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지난 11월부터 돌봄 종사자가 행복해야 어르신도 행복하다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관 종사자들 2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레크레이션 형식으로 한방카페 힐링 공간을 교육 장소로 이용해 직무 스트레스 관리, 대인관계 및 팀워크 훈련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네, 그러면 교육 현장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해기별 참여자 만족도가 높아 돌봄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공간 피로로 인한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돌봄 소유자인 어르신들도 만족도가 향상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내년에도 어르신들이 더욱더 행복할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당진시 보건소 안은주 팀장이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홍성 홍주읍성에 경관 조명이 설치됐습니다. 홍성군은 영상과 특수 조명이 어우러진 홍주읍성 크리스마스 미디어 아트를 선보인다고 밝혔는데요. 미디어 아트는 KT 홍성지사 건물 외벽에 투사돼 홍주읍성 홍화문과 팔각정에서 관람할 수 있으며 이달 25일까지 매일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상영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